온몸으로 거세게 반항을 하는 통에 그만 놓치고 말았는데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린 위험천만했던 상황. 어렸을 때까지 저렇게까지 안 했는데 내가 실수를 뭐냐면 자른다고 가위고 자르다 귀를 잘라서 한번 가위질 가위로. 거기 안 보이게 X다니까. 그 뒤부터는 저렇게 경계한다고. 어릴 때는 여느 삽살개들처럼 찰랑찰랑한 털을 자랑했었다는 천방이. 하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 주인의 손길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시작. 2년 만에 이렇게 20년 묵은 대걸레 수준의 누더기 견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것. 잡으려는 사람과 도망치는 천방이 사이의 신경전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. 이게 다 저 개꿀신이랑 같다는 거예요, 이게. 녀석을 유인하기 위한 간식부터 각종 미용 도구들까지. 이게 극행이. 털값 비켜주는 거.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건만 아직까지 털 한 번 비껴보지 못한 상황. 이게 다 풀어놨다, 이거. 그동안 천방이를 잡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는데.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일단 채워놓고 해보려고. 매일 계속되는 새로운 작전. 아, 선마, 일로와. 이제 꼬셔야지, 사전거래를 들 때까지.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기로 했는데 눈치댁단 천방이 반박에 외면해버린다. 실패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천방이의 경계심. 일단 녀석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끼 하나를 던져보지만 냉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녀석. 이걸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? 걸고 잡아당겨야지. 뭐. 그리고 이놈 끼야지. 이놈 붙잡고 있고. 야, 여기 있잖아. 식탐 많은 천방이. 한 번 제대로 맛을 봤으니 두 번째도 안 먹고는 못 되길 터. 미끼에 덫을 놓아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다. 긴장되는 순간. 주댕이만 해라. 주댕이만 대라. 드디어 녀석이 먹이를 향해 움직였다. 과연 그 결과는? 천방이가 더 빨랐다. 간식만 선물하고 허무하게 실패.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. 야, 이게. 엄마. 이번엔 다른 간식으로 유인. 그런데 녀석이 지나간 자리에서 진드기. 어디? 검은 콩이 아니라 진드기? 얘 방금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? 걔한테. 암만 짐승이라도 이게 너무 온 거랍니다. 근데 어떻게 혀볼 수가 없으니 참나. 아이 가만 있어봐.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. 녀석도 오죽하려면 뒹굴뒹굴 온몸을 비벼대며 흙목욕을 하는 녀석. 하지만 두껍게 엉키고 뭉친 털 때문인지 영 시원하지 않은 모양이다. 아가씨 왜 그려? 이게 뭐야? 어? 아가씨! 어디가? 심지어 천방이는 암컷! 아가씨가 저런 꼴로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? 쟤 여자예요? 여자예요. 아주 요조숙녀같이 생겼잖아. 이제 시집갈 나이도 꽉 찼는데 누더기 꼴로 계속 야인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주인 아주머니 속이 다 갑갑하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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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지 날리는 것 좀 봐. 천방이 너 시집은 다 갔다 이해. 점점 더워지는 날씨.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갑옷 같은 털옷을 입고 가려움과 사투를 벌이는 녀석이 안쓰러웠던 아주머니. 일단은 시원하게 물 샤워라도 해주려 하는데 물을 뿌리자 천방이 36개 주댕낭.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. 천방아, 너 나도 못 믿는 나가겠다. 이리와. 없잖아. 이리와. 이제 안 할게. 이리와. 기분 상한 듯 꿈쩍도 않는 천방이. 지금 일단 자기 마음이 풀려야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하면 또 도망가고 저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숨바꼭질 아닌 숨바꼭질 하고 살아요. 혹시나 싫다는 이발, 목욕을 계속 시도했다가 녀석이 영영 산으로 숨거나 멀리 도망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. 그날 오후. 아이고 힘도 돼지게 세네. 그럼 천방이가 잡혔나 했더니만 웬 처음 보는 흰색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난 아주머니. 아니 얜 또 누구예요? 순돌이요. 부산에서 제 남자친구 오면 좀 옆에 사람 옆에 잘 올까봐 지금 데리고 왔어요.
위풍당당한 카리스마로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다는 삽사리계의 킹카 순돌이. 천방이가 순돌이.